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힐링 채널 윤나목 TV의 윤나목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신랑의 시간표와 신부의 수업 수업 신부 수업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유대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결혼 풍습을 알면 성경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절반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7대절기가 다 예표되고 있고, 특별히 나팔절, 뭐 장막절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구속사, 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가 결혼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은 처음에 정혼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두번 한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는 약혼, 결혼하지만 여기는 정혼. 이그 정혼이 이제 법적인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대개 성인식 12살 이후에서부터 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지만 하여튼 12살 이상에서부터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감을 고르기도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절기 축제에게 남녀가 눈이 맞으면 신랑의 가족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결혼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지참금이라든지 뭐 선물이든지 다 싸가지고 신랑이 신부의 집을 가서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열어주면 반은 지금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같이 포도주를 세 잔을 마시는 동안 신부는 선택할 시간을 갖게 되고요. 만일 신부가 나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정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7명의 증인이 선 가운데 결혼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크투바라고 얘기하는 결혼 계약서는 7명의 증인이 서명하는데요. 신랑과 신부, 양가의 아버지, 그리고 2명의 증인과 서기관 1명이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는 약혼하고 결혼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혼이 깨어지면 파혼이 아니고 이혼이라고 부르게 돼서 이 계약서를 쓰면 완전한 법적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 은 30세겔을 남자 쪽에서 제공하고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다시 데려올 거를 약속하고 떠나게 되는데, 다시 올 때까지 두 사람은 부부이지만 몸의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은 신부의 몸값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에 대한 감사함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소혼할 때그 남자 여자의 나이에 따라 값을 먹였는데요.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그렇게 몸값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는 신부가 친정에 이제 속한 것이 아니고 신랑의 집에 속했다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죗값을 물어주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과는 똑같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반지는 혼인식 때 나누지만 정혼을 할 때는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갑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이 선물을 보고 외롭지 않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도 재림에서 다시 오시는 동안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 같이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 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면서 신부들의 삶을 든든하게
네, 그 약속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청혼 기간은 대개 1년이고요. 또 어느 때는 2년 떨어져 있게 되는데, 그때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신방을 짓게 됩니다. 이거는 가족들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대강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살 집이 거의 지어지면 신랑의 아버지는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신랑이 기쁘겠습니까? 신부가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님이 재림시에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고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맨션을 지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그 말씀과 거의 네, 일맥상통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며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정결한 몸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거나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모세의 법에 의하여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처녀 마리아가 이 정혼 기간에 임신했으니 요셉이 얼마나 당황하였겠습니까? 그는 율법을 유대 율법을 아는 사람이죠. 의로운 자죠. 그래서 조용히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 혼인을 끊고자 하였던 것이지만 천사가 와서 그 속사정을 말씀해 주죠. 잘못하면 마리아가 돌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처녀인 여자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요셉의 급박한 상황이었던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랑은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와서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요 나팔을 붑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죠. 네, 간단한 종교 의식을 행하고는 신랑의 집으로 가서 잔치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들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까지 불을 밝히며 가야 하고 결혼식 동안 불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신랑은 유대에서는 밤에 오고요. 유대 결혼식은 밤에 치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후파라는 것 중심으로 모여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이 유대와 우리와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6시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하루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얘기하면 하루에 시작할 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낮에 하죠. 유대의 결혼은 되게 밤에 하고 또 후파를 중심으로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밝혀야 될 기름이 아주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들놀이가 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비유가 나오죠. 대개 신부는 1년쯤 지나면 이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온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집을 다져서 신랑이 온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좀 며칠 전에 신부 친구들, 이렇게 들놀이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신부 집에 와서 머물면서 일을 도와줍니다. 신랑이 온다고 하는 그날도 몇날몇 시에 사실 오는지 모르니까 들놀이들이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신랑 집에 가기까지 등불을 들고 신부를 보좌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혼인잔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만일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를 했다 하면 그건 정식 혼인잔치가 아니고 신부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에 잠깐 잔치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들놀이들이 결혼잔치 내내 모든 일들을 함께 거들어주며 신부를 돕는데요.
피로연 때 굉장히 들러리들이 일이 많고 피곤해요. 네, 신부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면서 도와줘야 돼요. 그 옷들도 또, 참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부자면 부자일수록, 네, 들러리들을 더 많이 둬요. 네, 그걸 보고 그 집의 경제사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도 신부가 아니고 바로 들러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서 혼인식을 할때 제가 야외 후파라는 거, 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나오죠? 그 후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네, 등불이 충분해야 돼요. 그래야지 결혼식까지 다 이렇게 참여하고 들러리들이 보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기름이 떨어졌다. 이것도 아주 황당한 일인 것을 우리가 그 비유를 보고 또 유대의 결혼 풍습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은 결혼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부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후파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방에 들어가게 되고 초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들러리에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아니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됩니다. 7일 동안 신랑 신부는 신방에 있게 되죠. 그래서 야곱도 결혼식 때그 결혼하고 7일 동안 이제 신부와 같이 있었죠. 그래서 7일 후야 돼야 신부를 데리고 나와 얼굴을 공개하면서 신부는 순결하였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제 결혼 잔치가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순결과 정결을 강조하는 것처럼 또이 신부 어머니는 그 옷을 또피 묻은 옷을 성주교의 지도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신부는 순결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굉장히 그 정결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도 지금 7일 이상 그 신랑의 집에 와서 결혼 잔치하는 풍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결혼 풍습을 보면 성경에 많은 부분이 다 이해가 되고 주님의 재림의 과정과 너무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에서 왜 정결을 해야 되는지,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고요. 우리를 값으로 사신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약혼, 정혼을 하고 이제 맨션을 마련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 재림하시겠다는 것. 근데 밤중에 도적같이 임해서 보물을 가져가시는데 어느 때인지는 그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그 아들을 안다는 것. 그리고 올때 나팔을 불며 오시는 것. 그리고 오셔서 7일간의 그 우리가 축제를 베푼다. 그러니까 모두 나팔절, 장막절 등에서 우리가 7일간의 축제를 하는 이 모든 절기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에 의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록된 이 성경은 그들의 문화를 모르면 우리가 그걸 잘 성경이 열려지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결혼 풍습의 처음부터 나중까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나팔절도 이해되고 장막절도 이해되고 주님의 재림도 이해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주고 우리를 사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 그것도 네,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혼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 네, 연합하는 거죠. 근데 이 연합 과정에서 주님이 얼마나 깊고 넓고 길게 우리를 인내하며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부부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이 죄인과 결합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주님의 용서, 주님의 받아들임, 주님의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연합하는 데는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바로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부흥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하여 혼인잔치로 마무리된다. 네, 처음에 아담의 결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주님이 그 아담의 그 아내를 데리고 왔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의 결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 계약도 사실은 혼인계약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간음한 유부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정결한 신부를 주님이 마지막에 짐승으로부터 구해내어 주님과 연합하여 장막에서 함께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한몸이 되는 것, 그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성경의 모든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에게 주님은 너는 중매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이라는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열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혼은 안 된다는 것. 이혼하게 되면 마치 붙어 있는 종이를 뗀다 하는 말이 바로 이혼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신부 공동체를 부르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돼서 한몸이 되는 것으로, 성경 한몸의 그 연합이 되는 것으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이 혼인, 유대인의 그 혼인 풍습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 채널 윤나목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매너와 아름답고 영화로운 교회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네, 더욱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